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많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찬송가 54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보다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도 참 재미있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웃을 축복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아저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을 했지만 도리어 민폐가 되어버린 사실이 14절의 이야기죠. 또 15절에서는요, 뭔가 잘해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아줌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투머치 토커인가 봅니다. 이미 비 오는 날인데 바깥에서부터 집에까지 따라다니며 그 연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떠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하려는 마음이었지만 도리어 민폐가 되고요, 잘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도리어 짜증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대인관계가 우리와 의도와 달리 쓰라리게 대인관계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게 처음에는 15절 아줌마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근데 어디 그 다투는 그 아줌마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인관계가 어쩌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이 어렵고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잡힐 듯하면서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동기나 의도와는 달리 노력할수록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잠언과 함께 고민하는 아침이길 원합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잘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잘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14절의 아저씨도 몰라서 이웃에게 민폐가 됐던 게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확신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이웃에게 간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 사람들 의견 더 듣기도 전에 확실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갔던 거고요. 큰 소리로 축복한 것 역시 자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동기였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준 까닭은 이 아저씨의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확신 때문이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절의 아줌마도 마찬가지가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도 집안에서까지 또 똑똑똑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까닭은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그 확신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22절 말씀도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미련함이 이렇게 그 벗겨지기가 힘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미련함은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고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미련함은 방앗간에서 절구로 놓고 공의로 아무리 찧어도 잘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것이라고 잠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나의 미련함,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 확신 혹시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는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고집, 그것처럼 벗겨내기 힘든 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고집과 확신을 꺾기 위해서 성경은 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극복하라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언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언은요, 우리의 확신을 깨트려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우리의 그릇된 확신을 깨트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나는 똑똑하다라는 확신이 학교에서 무너졌었죠. 또 나는 유능하다는 확신도 교회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일터에서 무너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요, 나는 착하다는 확신도 교회에서 무너지기보다 가정에서 나는 착하다는 확신이 깨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잠언을요, 작업복 속의 경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7절은 철공서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격과 기질이 안 맞아 갈등이 반복되어지면은요, 차라리 안 부딪히는 게 낫다라고 확신해버립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며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철공서에서 철을 치다 보면서 배운 거예요. 철이 혼자 있으면 그저 철일 뿐인데 철과 철이 아프지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철공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갈등은 나쁜 거다라는 확신을 철공서에서 뒤엎는 것입니다. 갈등을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위장된 평화가 능사가 아니라 갈등의 대인분들을 잠언은 오히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수원에서 지혜를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그 과수원의 일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일해야만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길을 거쳐야만 안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불안해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서 느낀 점은 참 아무 일도 안 펼쳐지는 듯하고 며칠째 그대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과실이 열리더란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불안하기만 했고 뭔가 내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이 자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과수원에서 이 잠언의 저자는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손길이 닿지 않을 때에도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다림.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더딤 때문에 조바심 내고 있기보다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관계를 우직하게 지키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라는 배움을 이 잠언은 일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을 녹이고 다듬는 재련소에서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친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금을 재련할 때 보니까 이 풀무지를 막 이렇게 불을 피우는 바람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된 금에게 풀무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 녹아있는 금, 아직은 금도 아닌 것에 풀무지를 계속하면서 단련하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완벽해야 칭찬한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완벽한 금에다가 풀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도 않은 금도 아닌 것에 풀무짓을 하면서 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완벽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은 완벽하기는커녕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칭찬이라는 풀무지를 통해서 사람을 단련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재련소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그동안 칭찬은 후불제로만 알았습니다. 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뭘 완벽해야 칭찬하지, 뭘 잘했어야 칭찬하지, 저의 칭찬은 후불제였습니다. 그런데 금을 재련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잠언은 완벽해야 칭찬한다는 확신을 깨뜨리고 오히려 뭐예요? 완벽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라고 칭찬하는 이 칭찬의 용도를 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완벽한 다음에 칭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대인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칭찬이라는 풀무지를 통해 또 자라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그 사람을 단련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칭찬에 대한 확신을 뒤엎어주는 이야기를 잠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일터에서 이렇게 우리의 확신을 깨트린 사례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철강소에서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깨트려줬고요. 과수원에서 내 손길이 닿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그것도 극복시켰고요. 재련소에서 완벽해야 칭찬하지라는 확신도 깨트려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잠언의 모습인데요.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는 좀 쉬는 시간 화장실로 가셔서 거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가 묻지 않았나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서 반드시 거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얼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법도, 내 마음도 거울에 비치는 방법도 잠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잘못된 뭔가가 묻어있는 것은 아닐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비추어서 보인다라는 것을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해도 내 확신의 묻은 때를 나 혼자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통해서 내 확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4절에 그 아저씨도 자기 확신으로 그냥 이른 아침부터 떠들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의 아줌마도 계속해서 잔소리 물방울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이미 밖에서 비를 흠뻑 맞고 돌아온, 그래서 이미 흠뻑 젖어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살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잠언은요, 내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요, 저는 그냥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줄 알았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 미련함은요 귀를 닫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살피지도 공감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혜는요 귀를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그 바쁜 왕권 초기에 자기가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될 창기 두 여자에게 귀를 내어줍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솔로몬은 그 창기, 보잘것없는 창기 두 여자의 그 억울함에 마음까지도 내어주어서 아이를 잃은 그 창기 그 엄마의 마음을 그 표정을 통해서 읽어내면서 진짜 엄마를 발견해내는 지혜를 찾게 되는 이 해안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확신으로 관계를 대인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귀를 내어주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내 주장과 내 어떤 마음을 비춰보면서 함께 지어자고 하고 대인관계, 얼굴을 대면한 좋은 관계를 마련할 것인지를 오늘 잠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공소의 지혜로 우리와 부대끼고 있는 이 갈등의 지난한 과정을 주님은 빛날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견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과수원의 지혜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무화과나무 곁을 가만히 지켰던 것처럼 가만히 지키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재련소의 지혜로 우리의 완벽한 것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확실히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실히 안다는 고집을 붙잡고 있는 미련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를 내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되었다면 너무 지쳐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대면하면서 대인관계의 힘을 얻으시고 다시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련함을 넘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내어주어 함께 대면하며 성장하고 기뻐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나의 그릇된 확신을 분별하고 그 그릇된 확신을 은혜의 절구에 넣어 그 껍질을 벗기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비춰줄 줄 아는 지혜를 배워 관계에 상처 입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얼굴을 대면해가며 대인관계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자라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